굉장히 낭만스러운 목소리 저희가 다시 듣게 돼서 반가운데요. 네, 네 여기서 캐릭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낭만맞죠. 김서부에서 김서부 역을 맡겠죠. 맨 처음에 작품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게 그 드라마 아니면 영화의 제목이죠. 네, 근데 낭만맞죠. 김서부. 그 제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데 닥터의 낭만자를 붙이고 거기다 또 김사부라는 어떤 그런 이름까지 맡게 됐는데 그 제목이 가장 이 작품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해요. 닥터인데 어떤 닥터가 낭만적인 닥터냐.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이 사부냐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감독님하고 낭만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떤 자기의 관, 직업관, 인생관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낭만 낳고 사부라는 의미는 이제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른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아까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젊었을 때 제 작품을 많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. 네, 어느덧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네요. 저 대학교 때 뭐 많은 선배님들 작품 보고 그 또 비평도 하고 또 부러워도 하고 그랬는데 네, 뭐 하여튼 그런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진정한이란 말 너무 거창하네. 하여튼 어른 선배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이 낭만학교 김서부라는 작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선배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에요. 네. 말이 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. 네. 아니요 말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마이크를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서현지 씨께 네 현지 씨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윤서정은요 일단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한 친구고요. 그리고 이제 김사부를 만나면서 진짜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깨닫게 된 인물인데요. 네, 저도 조금만 더 보태자면 요즘에 아무도 진짜가 뭔지를 묻지 않잖아요. 꼭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기 드물게 정의로운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쌀쌀한 계절에 아주 딱 어울리는 마음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